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도체 전쟁입니다. 반도체 부분에서 미국이 차이나를 강하게 배싱 후려치고 있죠. 근데 차이나 입장에서는 두드려 맞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반격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이 신자원전쟁입니다. 옛날의 자원전쟁은 화석 에너지, 석유나 가스를 놓고 했는데 요새는 희토류를 가지고 각국 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희토류 하면 또 중국이 단연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일본하고 센카쿠 분도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희토류를 금수하고, 최근 들어서 미국이 하도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두들겨 패니까 못 참겠다 그래갖고 지난 8월 말에 갈륨하고 게륨만을 수출 통제를 중국이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표에서 보시듯이 갈륨 생산의 98%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중국이 힘차게 보복 카드를 빼볼 만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세계 히토리는 차이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한 발 앞서갔습니다. 1대1로 그래갖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미의 주요 희토류 자원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선점한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희토류 생산 공장을 차이나에 맹기려는데 해외에서 이런 희토류를 가져다가 정부가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희토류를 생산할 때는 물 같은 거를 많이 써서 엄청난 환경 오염 문제가 있다는데 뭐 중국에서는 환경 기준이 얕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값싼 희토류를 세계 시장에 내다 파니까 호주나 캐나다 같은 광물 메이저들이 희토류를 지금까지 이렇게 생산해 왔는데 도저히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다른 나라들이 문을 닫고 전 세계 희토류를 중국이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차이나의 희토류 선점을 더 부채질한 것은 제가 보기엔 미국의 좀 다급한 친환경 정책이에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뭐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모든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하라 그러니까 배터리가 필요하고, 이 배터리를 맹긴 데는 결정적으로 리튬, 니켈 같은 희토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희토류 80% 이상을 차이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이나가 희토류로 칼을 빼고 있는데 차이나가 결정적으로 착각한 게 하나 있어요. 착각 그게 뭐냐면, 야, 우리가 칼을 빼면 서방 세계는 희토류를 생산 못하니까 마냥 당하고 있을 거라고 오판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서방 세계가 희토류를 생산 안 한 거는 경제성이 없고 그냥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중국이 희토류를 자원무기화하는 거를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희토류 공급망 안정은 특히 전기차나 친환경 문제에서 이 문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 달아야 된다, 그렇게 미국하고 일본하고 유럽에 덜컹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희토류 생산해라, at any cost, 어떤 환경 문제나 어떤 코스트 문제에 있더라도 생산하라고 정부가 보조금 주고 중국에 대해서 배신을 하고 그런 겁니다. 요즘 미국이 차이나를 이렇게 봉사하기 위해서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동맹과 함께 아니고 동맹 맺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세계 희토류 강물은 무주 공산이 됩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하면 어뜻보기에는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중국도 사실상 희토류 공장을 중국이 갖고 있지, 많은 희토류는 아프리카나 남미나 중앙아시아에서 오기 때문에 여기를 미국하고 자원동맹국이 치고 들어가면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라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신자원동맹을 추진하죠.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과 하고 미국 베트남 희토류 공급 협정을 맺지 않습니까? 베트남은 차이나 다음으로 희토류 매장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호주, 캐나다 아주 희토류 강국이었거든요. 인도, 일본, 한국 등 14개국과 미국이 핵심 강물 안보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맺고 차이나의 희토류 공급에 도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EU도 핵심 원자재 입법을 추진 중인데 만약 이 입법이 추진되면 2030년까지 여계국에서 생산하는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EU 역내 소비량의 65% 이하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수입받은 희토류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대폭적으로.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점점 친환경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가 발전함에 따라서 2030년 가면 니켈 구리의 세계적인 수요는 70%가 증가하고 흑연하고 리튬의 수요는 7배가 늘어난다 합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데, 제가 세계 메이저 광물업계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계 메이저 광물업계는 주로 캐나다하고 호주에 많이 있는데 세계 광물의 수요하고 가격에 민감하게 움직인답니다. 뭐냐면 수요가 저조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광물업계가 안 움직인답니다. 새로운 광물을 탐사도 안 하고 채굴도 안 하고 기존 광산도 문을 닫는답니다.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슬로우하게 있다가 요즘처럼 희토류 붐이 일어나고 희토류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올라가고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정부가 도와주면 광물업계가 빨리 움직여서 막 새로운 광산을 탐사하고 채굴하고 재련수를 맹길고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벌써 하나 대박 터뜨렸습니다. 미국 레바다주 분화구에, 화산 분화구에 세계 최대의 리튬 점토층이 발견됐는데, 근데 이 분화구 속까지 뒤지면 1억 2천만 톤이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현재 미국의 공식 리튬 매장량은 100만 톤이거든요. 이거 다 개발하면 이제 리튬 문제는 전 세계가 다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 리튬의 농도가 다른 데서 생산되는 리튬보다 약 한 두 배 정도로 좋대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박치면 따따블로 대박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미국이 리튬을 1년에 한 139억 불 수입한답니다. 2020년 불과 3년 전에 비해서 3배로 팍팍 늘어나고 대부분이 차이나에서 개발했는데, 이 레바다의 리튬 광산만 이제 제대로 가동하면 리튬 문제는 해결 끝이죠. 그러면 미국을 이렇게 보면 많은 희토류 광산, 흑연광산 이런 광산이 폐가한 게 있습니다. 지난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차이나의 어떤 저가 희토류에 경쟁을 못하니까 문을 닫아버렸는데, 이렇게 희토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정부 차원에서 막 육성하라 그러니까 폐가했던 광산을 다시 재오픈하는 거죠. 저 사진은 하얀 석이라고 불리는 칠레의 리튬 광산입니다. 지금 엄청난 대박이고 이제 뭐 앞으로 돈 많이 벌은 광산인데, 세계 최대의 리튬 생산 업체인 엘버마이라는 회사는, 야, 똑같이 이제 칠레에서 이렇게 채굴한 그 리튬을 미국에 갖고 와서 좀 정제하고 재련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 미국이 환경 문제만 해결하면 엄청나게 미국 내 리튬 생산이 늘어나는 거죠. 호주하고 캐나다가 뭐 과거에는 희토류 주요 생산국이었는데 이제 차이나에 밀렸는데 새로운 분위기에 맞춰서 희토류 생산에 박차를 가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흑연입니다. 진짜 흑연만큼 차이나 의존도가 높은 게 없어요. 흑연 채굴의 80%, 전 세계 채굴의 80%, 그 다음에 가공의 70%가 중국에 의해 장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흑연의 97%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포스코그룹이 탄자니아 흑연 광산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장기 공급 계약이죠. 앞으로 한 25년간 75만 톤의 흑연을 수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전기차 900만 대 맹길 양이랑 그런 겁니다.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고 일본, 유럽, 한국 같은 나라도 어떤 이 희토류의 자원의 다양화, 다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국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항상 대체 소재를 사람들이 개발합니다. 지금은 인조 흑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가격이 천연 흑연보다 비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점점점 흑연 개발을 둘러싼 경쟁이 높아지면 언젠가도 인조 흑연이 천연 흑연하고 경쟁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술이죠. 융용된 칼슘 안티몬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이제 2차 전지를 맹기는데, 이게 완전히 사업화에 완전히 성공하면, 지금 약간 시범적으로 나오나 본데 시장에, 완전히 사업화하면 기존 리튬이온 전지의 반값으로 공급하고 궁극적으로는 한 10분의 1 가격으로 공급할 때라니까, 이게 세계 신작 시토리 자원전쟁이 누가 이길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중국은 얼마 전에 중국 상무부 주관으로 전국 수출 통제 회의를 했답니다. 외신의 보도에 하면
갈륨에 대해서 이제 거의 자원무기화를 했는데, 다른 시토류를 어떻게 자원무기화할지를 어떤 시스템을 셋업하자고 이런 회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중국의 시토류 독점 시대는 오래가지 않고, 중국이 지금처럼 자꾸 시토류로 무역법을 카드를 꺼내면 끌을수록 중국의 독점은 빨리 끝납니다. 왜냐하면 서방의 대응이 그만큼 빨라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